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현재 시간 목요일 새벽 1시 34분입니다.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왔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일본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한국이랑 일본도 계절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가을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후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되게 피곤하고 졸려요. 이게 기후의 변화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비디오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DJ 차리 그리고 DJ 타스키. 예, 이 두 DJ가 가져온 곡이 있습니다. Goku Vibes입니다. Goku Vibes. 개곤 래퍼들이 등장을 하겠죠? 예전에도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던 오랜만에 이제 글을 언급하는데 토지가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여성 래퍼가 있습니다. 엘르테르사? 라는 래퍼가 있고, 한국에 Uneducated Kid와 Futuristic Survivor가 함께 했습니다. 야, 또 의미 있는 한국과 일본 힙합 아티스트들 간에 콜라보레이션이 됐는데, 비디오를 저는 추측한데 아마 이게 꽤 오래전에 촬영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훨씬 이전에, 그쵸? 자, 고쿠 손오공이죠. 저 드래곤볼 빅 팬입니다. 요즘 그 최근까지도 연재가 되었던 드래곤볼 슈퍼까지도 저는 다 애니메이션을 볼 정도로 팬이고, 드래곤볼의 많은 게임들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힙합에서 드래곤볼 캐릭터가 등장하고 래퍼들이 자신의 그 캐릭터를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일본과 한국 래퍼뿐만이 아니라 미국 래퍼들한테도 가사에 보면은 고쿠라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로 드래곤볼에 대한 이 만화의 영향력은 힙합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그 강함, 자신이 어떤 멋진 존재라는 것을 손오공에 비유하는, 예, 손고쿠에 비유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여러분들의 드래곤볼의 최애 캐릭터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영어식 발음을 하면 미래에선 트렁스, 미래에선 트렁스도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 캐릭터 중에는 뭐 비루스 같은 캐릭터들도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요. 지렌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일본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Uneducated Kid와 Futuristic Swever 이 두 아티스트는 한국 힙합에서도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이에요. 특히 Futuristic Swever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와 래퍼를 겸업하고 있는 아주 멀티플레이어고, Uneducated Kid는 한국 힙합씬에 등장했을 때부터도 미국 힙합의 바이브를 고스란히 한글화 시켜서 랩을 했다고 평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운 랩 스타일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Uneducated Kid가 힙합씬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비디오를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거든요, 비디오. 네. DJ 차리, DJ 타스키의 Goku Vibes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역시 이 토지의 재능도 정말 좋은 것 같아. 그 Son Goku Vibes라고 오토튠 걸리는 걸로 이렇게 뱉는 게 되게 칠한 느낌이 있고 좋다. 존나 간지. 그쵸, 우리가 이게 슈퍼사이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힙합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나는 이제 어나더 레벨이 되었고, 뭔가 다른 래퍼들과 달리 각성된 그런 느낌들을 슈퍼사이아인이라는 구절로 많이 비유하는 것 같아요. 인천에 go 내 떡볶이 보이. 한국어 발음이 굉장히 좋네요, 토지가. 오.
붉은 하리보. 언에듀케이티드 키드가 소속돼 있는 크루가 스타렉스죠. 예, 스타렉스 샤라웃을 해주고 있네요. 아니 이렇게 뭐 퍼포먼스 하는 게 당연히 엘르테르사 이 래퍼는 약간 섹시함이 보이는 건 뭐 당연한 거 같은데 조금 뭐라 그럴까 랩할 때의 느낌은 좀 우아함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플로우를 들었을 때는. 야. 위너 송고 쿠바이브스 이렇게 약간 가성을 섞어서 뱉으니까 되게 듣기 좋다. 존나 간지. 저는 토지가 암수 존나 간지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 사실 이게 한국식 표현과 일본식 표현이 약간 믹스된 구절이잖아요. 제대로 한국 일본 콜라보된 가사네. 와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언에듀케이티드 키드랑 피처리스틱 스웨버랑 토지나 이런 아티스트들과도 이렇게 커넥이 돼서 이런 곡 작업을 한 지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어. 지금 되게 신기해요 보면. 오! 두 사람 다 제가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 음악 들을 때 자주 듣는 아티스트들이에요. 되게 잘해요. 좀 네임 밸류가 있는 아티스트들이라서 여러분들 혹시 일본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들을 두 사람이 잘 만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 네 명의 아티스트가 자기만의 벌스를 다 뱉을 때 그래도 저는 가장 돋보이는 거는 토지인 것 같아. 너무 중독적인 구절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어서 훅 되게 좋다. 이것도 스파이키 존이 드랙이야? 와 진짜 영상 잘 만드네요. DJ 차리와 DJ 타스키의 고쿠 바이브스 비디오를 봤습니다. 진짜 의미 있었어요. 사실 뭐 JP 더 웨이브나 뭐 엠플로의 버벌 형님 같은 경우들이 이제 되게 한국과 일본의 아티스트들과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토지도 이렇게 한국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거를 보고 좀 또 깜짝 놀랐어요. 되게 의미 있다. 예전에 토지 리액션 비디오 만들면서 되게 놀랐어요. 재능 진짜 뛰어나고 패션 스타일부터 되게 랩할 때의 느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누구의 뭐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토지만의 그냥 스타일처럼 이렇게 랩을 뱉는 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이번에도 너무 잘한다. 일단 훅이 미친 것 같아. 암소 존나 간지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귀에 환청이 들 정도로 계속 들려요. 드래곤볼 팬분들이 많으시죠? 저 드래곤볼을 너무 좋아해서 물론 이제 약간 이게 다시 애니메이션 얘기로 넘어가면 지금은 이제 슈퍼 사이언 블루 뭐 그리고 지금 손오공이 뭐 무의식의 극의 뭐 이런 단계까지 넘어왔는데 좀 그런 비판적인 구석들이 있죠? 각성을 했을 때 손오공의 머리 색깔이 이제 보통 노란색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푸른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의 극기는 약간 몸에서 아우라가 나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 머리 색깔 바꾸는 걸로 너무 좀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약간 단조롭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드래곤볼 좋아하는 팬들도 약간은 그게 좀 아쉽다는 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머리 색깔 바뀌는 걸로는 조금 뭔가 신선하지는 않다. 더 이상은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고 영원히 드래곤볼의 팬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래퍼들이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힙합 음악에서 래퍼들이 드래곤볼의 자신을 비유하고 드래곤볼에 대한 사랑을 가사에 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냥 무조건 뭐 MJ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의 존경을 얘기하는 가사는 워낙 많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 힙합 음악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자랐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드래곤볼도 있고 뭐 슬램덩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사에서 이렇게 래퍼들이 뱉는 느낌은 저는 되게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이 토지라는 래퍼가 너무 꽂혔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